충북도가 후생복지관 건립을 위한 임시주차장과 노후 정화조 교체를 위해 중정정원수를 배원하거나 이식하는 것과 관련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호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기후위기 역행하는 주차공간 조성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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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된 수목 훼손한 충청북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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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선 8기 들어 도민들의 자랑이었던 도청 정원수가 무차별적으로 베어지고 뽑혀나가며 순환을 겪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구는 나무를 심어 도시온난화를 예방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워지는 청주시는 나무를 베어내며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 4년짜리가 충북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청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나무가 자꾸 훼손되어서 지금 대구 가장 더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따라잡는 대구는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청주는 가로수도 봄만 되면 가지를 너무 쳐내서 닭발처럼 만들어 놓고 율량천, 무심천에 있는 나무들은 다 쳐내서 어떤 나무는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이제는 나무들을 닭발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송상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원이 없는 도심빌딩에 옥상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충북도는 유서 깊은 도청 정원수를 배원하고 멀쩡한 태양광 발전기를 떼어내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옥상정원을 만들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보통 옥상 정원이라고 하면은 녹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충청북도는 정말 이상합니다. 멀쩡히 공간 앞에 있던 연못과 나무들을 싹 베더니요. 이제는 서관의 향나무를 뱁니다. 신간의 향나무도 이제 뱀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동간에 있는 태양광마저 다 없애버렸어요. 옥상 정원 만든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였더라고요.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전 세계, 국가, 도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 이 기후위기 대응할 때 보통 세 가지 얘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고요. 대중교통 활성화해야 되고 녹지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요. 멀쩡한 태양광 없애버렸고요. 멀쩡한 녹지들 다 그냥 훼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대중교통 활성화가 아니라 자동차 활성화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이성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임기 4년에 김영환 충북지사께서는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마치 도민들이 지켜온 도청 정원을 자신의 앞마당 리뉴얼 공사하듯 마구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봉간동과 신간의회동 사이 중정 주차장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김영환 지사는 봉간동 앞을 메꿨죠. 봉간동 앞에 연못을 메꾸고 나무를 뽑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을 철거하고요. 여기저기 나무를 뽑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자기 집 앞마당처럼 사실은 충북 도청을 막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충북 도지사는 이 충북 도청 땅을 소유한 소유주가 아닙니다. 충북 도청은 공공용지죠. 도민들,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도지사라 하더라도 충북 도청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사실은 지자체 장이면 훨씬 더 엄격하게 공사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도청을 꼭 자기 앞마당인 것처럼 바꾸는 그런 행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 맥스TV 경철수입니다.